헥상 인포니아 꼬시는 방법. 일단 첫 번째, 귀티가 나야 돼요.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여성의 이 미적인 감각에 끌리는가 하면 여성들은 좀 구적인 감각. 예? 운동하실 때 좀 더 까리한 옷, 그 사우나 무슨 사우나 그려진 그 헬스장 옷 입지 마시고 언더아머 그런 것들 좀 차려입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 주지 마세요. 들어가서 인포녀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항상 고개만 까딱거리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가세요. 절대 눈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인포녀가 처음에 뭐야 저 새끼 이러잖아요. 그게 성공이야. 신경쓰이게 돼있다고. 신경쓰이게 돼있어요. 여러분들 여드름 하나 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네? 3일 기다리시고 4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살짝 만지거나 누가 여드름 났네 이렇게 하거나 혹은 거울에서 보자마자 신경쓰여요. 성공한 거거든. 얘 성공한 거야. 짝이 돼있어요. 1년째는 너무 늦었어. 아니 관심도 어느 정도 무관심하고 나중에 이제 빡 하고 치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자, 무관심 해가지고 한 일주일 지났다. 그러면 이제 나가기 전에 딱 이를 땀을 흘리고 반짝반짝거리는 몸매, 섹시한 숨소리를 좀 가진 이후에 나갈 때 인포녀한테 딱 가요. 인포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 정리하고 있다가 똑똑거려요. 똑똑거리면 쳐다보잖아요. 그쵸? 머리 자르셨네요. 하고 나가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녀를 가지게 됩니다. 필기하세요. 메모하세요. 아시겠죠? 야, 무슨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 그래도 머리 스타일 바뀌었다는데 왜 신고를 해요? 아, 진짜라니까. 해프스쿼트, 풀스쿼트 중 무엇이 낫다고 보십니까? 제가 뽀로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리 180도 찢는 게 나을까요? 90도로만 찢는 게 나을까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180도 딱 해! 이거랑 90도 해! 이거 두 개의 운동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좋아요? 사람과 다를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서 왜 해프스쿼트랑 풀스쿼트 왜 물어보는 겁니까? 풀스쿼터가 나오는 사람들은 고관절의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상급, 그러니까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유연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풀스쿼트를 한다는 얘기는 유연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180도를 일부러 찢는 거랑 똑같습니다. 받쳐보셔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네? 해프스쿼트와 풀스쿼트의 차이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누는 게 맞고, 게다가 이제 풀스쿼트와 해프스쿼트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던 가정하에는 두 개 다 목적이 틀립니다. 달리기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고중량 치고 싶으신 분들은 해프스쿼트만 하시고, 역도성 운동이나, 그쵸? 역도 운동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은 허벅지의 부위에 좀 운동 단위를 좀 늦고 싶다 하시는 풀스쿼트 하시는 게 맞는데, 저 미축구 운동할 때는 해프스쿼트로만 했습니다. 왜냐? 우린 그 정도만 필요하면 돼요. 오케이? 우린 그 정도만 필요하면 돼요. 달리기 할 때는 항상 다리가 직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다리가 깊게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목적이 맞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